유치원생처럼 그만 굴라니깐요. 자, 알파벳 읽어주세요. 탑. 오. 탑. 오케이, T는?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기억하나 보자. 오, 여기서는? 그렇지. P는? P. 합치니까? 탑. 탑. 얘는 뭐가 될까요? 그 보면 안 되고요. 보면 반칙이고요. 이것만 딱 보면. 그거 봐도 없고요. 뭐가 될까요? 타이거가 된다. 타이거 되려면 그 소리 나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리 나는 거 누구지?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알파벳 이름. 민준아, 알파벳 이름. 얘들이 각각 네 개의 글자 이름이 뭐냐고? T, E, N, T. 그러면 T는 무슨 소리 내죠? 착하게도 하나밖에 없죠. E는 세 가지 소리 뭐가 있는데? E, 에, 어. 여기선 대표 소리 됐어. 대표 소리 됐어. 대표, 어? 대표 소리 됐어. 에. 에. 맞다. 에는 무슨 소리네? 느. 느. T는? 텐트. 합칩니까? 텐트. 텐트죠. 그래서 선생님이 덮어놓으라고 한 거야. 자, 민준아, 알겠다고. 선생님이 네가 공부했는 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는 테스트답게 해. 네. 자, 얘 알파벳. 아니면 소리? 조끼 아니면 곱병면이. 네, 그러면 알파벳 불러줘. B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불러줘봐 일단. V A S E. 오케이, 그럼 V는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V는 V는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V. 오케이. A는 무슨 소리 낼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기억하나 보자. A, 에, 아. 어, 뭐 두고 왔구나. 오케이.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도 했어. 왜냐하면 여기의 소리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딴 데 안 봐도 돼. 집중해. 집중하라는 게 뭔 뜻이지? 집중해서 종이 접으란 얘기가 아니지. 민준아, 여기 A, 그러면, 아, 알았어. 민준이가 설명하고 싶구나. 민준이가 설명해줘. A가 왜 내 이름을 불러줘 했는지 설명해줘. A가 왜 A 소리를 내죠? 아니. 그럼 선생님이 설명하려면 잘 들을 거야?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끝에 있죠? 소리 안 나는 E가 끝에 있으면 소리도 안 내고 심심하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 건너, 건너집에 놀러 간다 했죠? 놀러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 네 이름 뭔지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A가 내린 거야. 그럼 몇 가지 소리가 뭐야? Vey. 어떻게 Vey야? Vey지. Vey. S는? 한번 다 합치면 뭐가 됐어? 에? 베이스. 베스가 아니고요. 무슨 물고기 이름 아니고요. 베이스. 베이스. 근데 베이스 뜻이 뭐죠? 베이스. 아니면 곱병이죠, 곱병. 베이스.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Vest. 조끼죠. Vest. Vest. 오케이. 하나만 더 하자. 오케이. Tiger. Tiger. 아이가 뭐 됐죠? 그럼 티거야? 아. 타거야, 그러면? 타거.
티거? 아니요. 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타이. 타이. G는? ER은? ER 안 가르치는데. 어, 그래? ER 가르쳐 줬거든요. ER은 E가 힘 빠져서 아 E가 힘 빠지면 E 이런 센 소리를 내? 네. E가 힘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E 에 뭔데? 여기서 힘 빠져서 뭐? R은 그래서 뭐데 얘가? R guard 죠 Tiger. Tiger. 오케이 그래서 패드 하고 책 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 좀 해. 뭐 없어요. 컴퓨터로도 된다 했죠? 컴퓨터 없어요. 알겠습니다.